이번 여행은 좀 푹 자자 싶어가지고 오늘도 9시까지 잤습니다. 완전 잘 잤어요. 이렇게 창으로 보이는 뷰는 하천뷰. 앞에 산이 엄청 멋지네요. 수영하러 고고! 이렇게 수영복 안에 가운을 입고, 그리고 여기는 롱패딩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롱패딩을 입었어요. 이렇게 하고 출발! 우리는 춘식의 커플! 하나, 어? 하고 싶지 않나? 앞에 여면, 어, 하나마, 앞에 굉장히 단단히 여면이네. 우와. 아침에 일찍 온 보람이 있네요. 오, 멋있다. 좋다. 오랜만에 수영장 오니까 너무 좋아요. 완전 따뜻해. 얼굴은 차갑고 몸은 따뜻하고. 하람아, 너 얼굴 엄청 발랐니? 얼굴 왜 이렇게 하얗고 뿌옇고 예쁘니? 아, 나 정말로. 얼굴이 잘 안 보여, 언니, 김 때문에. 어, 여기 따뜻하지, 더. 그치, 나 아까 그러더라고. 와, 진짜 좋은데요? 너무 물은 따뜻하고, 뷰는 너무 멋있어요. 여기 바로 이렇게. 나무 뷰. 아, 좋다. 최고. 아 진짜 좋다. 아 행복해. 야 손이 좀. 아니 우리 이러고서 간장게장만 오면 진짜 얼마나 맛있게. 진짜 밥 세 그릇이야. 얼마나 맛있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일찍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아 좋다. 야, 여기 뷰 좀 봐. 그러니까 여기 뷰가 진짜 미쳤어. 이상해서 어. 거기 뷰가 너무 좋아. 여기서? 나무 와. 여기도 멋있어.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포토존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완전 행복해. 아 추워. 빨리 들어가야 돼. 몸까지. 아 너무 좋다. 우리 약간 한쪽 빛 속에 들어온 마시멜로우가 된다. 아니 하람이요. 하람아 눈 풀린 거 아니지? 눈이 들어갔어. 아 진짜. 괜찮겠어? 아, 아. 이제 다시 숙소로 들어가고 있어요. 와, 한 2시간 정도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배고파가지고 씻고 간장게장 정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근데 여기 진짜 이거 빌려주는 게 완전 크네요. 아니었으면 너무 추웠을 것 같아요.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또박이라는 곳에 간장 백반을 먹으러, 간장 백반이 아니죠. 간장 게장 백반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완전 너무 배고파요. 지금 아침에 공복에 수영했더니 진짜 엄청 배고픕니다. 지금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점심시간이어서 웨이팅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빨리 가보겠습니다. 어, 배고파. 게장 백반을 시켰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푸짐한데? 저 지금 밥 두 개 바로 추가했잖아요. 갈치구이나하고 제육볶음에다가 네이버에 대단하게 네이버에 대단하게 우와 맛있겠다. 대화하지 말자고. 밥만 먹어. 네, 감사합니다. 국수 맛있다. 국수 맛있지? 하람아, 게장.
청국장인데? 청국장이야. 와. 반찬 종류 엄청 많다. 진짜 한순간 뭘 하나 밥 한 그릇 뚝딱이다. 청국장을 싸먹고. 비벼서 먹어봐. 미쳤어. 이게 왜 만만하지 않아요? 그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식으로 해지 일자 거치 해지 안 됐으면 거꾸로 팍 쳐는 거야. 근데 이 국물에 비벼 먹는 게 더 맛있어. 근데 이제 그걸 크랙 해주면은 이제 캐릭터죠. 그 삼성 거기 이제 치계가 거기 지금 서브 쪽으로 근데 그 안에가 치계 깨져버려요. 저 한 그릇 끝났어요. 치즈 나가버리면은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간식이 포함 안 돼. 근데 저보고 진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케이크 깨져버리면은 그게 치즈 나가버리면 바른 스틸이 이게 생겨 끝나는 거지. 절약이 맞아요. 절약이 맞아요. 절약이 맞아요. 어차피 잘 바른 사람들은 촉촉촉해서 하던데. 그런 건 모릅니다. 간식을 그렇게 먹기 좀 어려운 거 같아. 왜 갈치 원래 잘 안 먹다. 아 근데 이것만 더 나왔다 뿐이지 원래도 그냥 또박이도 12,000원 이거 빼고 나오는 거야? 응. 인간풍이 아니야. 진짜 푸짐하다. 혹시 근데 갈릉도랑 말이 좀 죄송하다. 아 이거 너무 경력도 있다고 했는데 애비는 경력도 해도 안 된다. 경력도 했으면 돈을 다 받대. 그거를 국장료를 제가 이걸 제작하는 것도 요구더라고. 제육도 맛있는데? 맛있어. 네 애비는 뭐 야 갈치도 맛있다? 이름에 먹을까 맛있어. 이것도 발라서 먹어봐야 돼. 발라줄 수 없어. 경력도 해도 경력이 안 돼. 아 있으면 아 근데 역시 먹기가 힘들어 갈치는. 들고 뜯어 그냥. 젓가락으로 못 먹어. 와. 맛있네. 진짜 맛있어. 제일 오랜만에 먹는다. 그럼. 진짜 찐이야. 잠깐만 갈치 진짜 맛있는데? 왜 우리는 집에서 생선구이 잘 안 먹잖아. 근데 너무 맛있어. 얼마나 먹을까? 이렇게 빼고? 원래 양쪽에 이렇게 발라.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먹지? 미쳤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저거는 저거 주는 거는 뭐냐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나한테 그리 들어가야 될 거야? 언니 나 진짜 잘 수 없지. 그치? 넓어. 그리고 진짜 깔끔하게 떴다. 1층 만나보고 선물을 쳤고 내가 퍼커를 해야 되는 거 꺼내. 아유 이거 퍼커에 가야지 또. 여기 뺄 거야 너. 이거 맞다. 근데 야, 완전히 밥도둑이야 진짜. 간장을 좀 비워볼까요? 이거 돌아서 줘요. 간장에 비비면 밥이 없어져 그냥. 별로 안 나네? 그리고 약간 한방 맛이 나. 이거 깔끔한 스타일이야. 밥 두 그릇 끝났어. 지금 10분이 안 됐네? 아 진짜? 태연 나오다 지금 진짜 꼬고 씹어 먹고 있어 알아봐. 이거 바로 새벽 수영의 위험성. 아이핑 수영의 새벽 수영. 이거 버려. 이건 뭐지? 맛있지? 저희 메추리알이랑 이것 좀 더 주세요.
원래 백반이 100g 먹어서 백반이야. 그래? 하루에 맞습니다? 네. 아 그래? 맛있지? 응응 하루 말고? 내한테 한 돌볼 요리가 없어. 약간 이성을 잃었다 할까? 아니 근데 간이 너무 딱 맞아 다. 너무 막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그러지 않고 깻잎을 싸서 야 깻잎 너무 맛있어. 아 봄인데 어? 밥 없어? 응 밥을 뭐 마시는 거야 진짜 오늘? 저희 공깃밥 하나 주세요. 네 하나 더 요하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밥 좀 필요하신 분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는. 또 한번 슬슬 비벼볼까요? 딱지에 또 비벼줘야. 근데 계량도 맛있고 제육도 맛있는데 되게 그냥 평범한 그냥 레트리아 같은 반찬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한국에 떡볶이 다 먹었다. 왜 이렇게 저래? 왜? 저래 그리고 예습 좀 하셨나봐요? 하나만 올라봐. 예습 와! 뭐야 너 너무 잘하는데? 언니 한 입 먹어. 하람이가 저 쪼꼬미나 나니까 좋네. 너 너무 잘 발랐는데? 깜짝 놀랐어. 언니 와, 한 입에 뚫는다 그거. 이거? 까시는데 지금 나 죽으라고. 지갑 안 넣어놓고. 근데 맛있지? 언니 지금 뜯어봐. 맛있어. 갈치가 진짜 꽉 찼다 살이. 하나만 너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된다.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먹고 이제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하고. 응, 막 끝났어. 응, 언니야 진짜 완벽이야. 너무 좋아. 나 전라도 살래.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심지어 바닷가도 아닌데 대장도 맛있네. 맛있어. 응. 다 맛있네. 그냥. 여기 인생 레코 찍고 가려고요. 빙수가 맛있다는 월향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왕빙이 먹고 싶긴 했는데 왕빙은 아직 판매를 안 해서 딸빙으로 시켰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담아주시네요. 너무 예쁘. 이게 약간 노끄릇 같은데 잘 안 녹을 것 같아요. 되게 차가워요. 언제 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란다도 있어가지고 시켜봤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웃겨. 살짝살짝 이 수영장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의지들이 빨리 너무 보여줘. 먹고 가야지 좀.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 딸기 냄새 장난 아니다. 딸기를 먼저 걷어낼까 조금? 응. 아니 얼음만 먹었는데 벌써 맛있대 이거? 우유 같은데? 아닌가? 응, 우유 같아. 먹어봐라 막. 딸기 먹어. 우유지? 더 달아도 돼. 딸기도 맛있는데? 나도 모르게 불어먹고 있어. 얘도 맨날 그래. 망고 진짜 맛있겠다 언니. 짜릿하지? 야, 하람이가 이러는 거 볼 때마다
나 혼자 이런 고통을 갖는 게 아니고 나 교정인의 고통을 집에서는 이해받을 수 없는. 아니 근데 오늘 이 조합이 너무 좋다. 딱 한식 먹고 장난 아닌데? 아니 뭔 딸기가 이렇게 커? 되게 새콤한 어떤 맛이다 그리고 아, 아 근데 하나만 아 조심해 왜? 야 교정인데 괜찮겠냐? 그거는 근데 안 딱딱하지 않아? 아 안 딱딱하다 언니 먹어봐 설마 요즘에는 오란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좀 말랑말랑하게 아유 응 좋은 거 같아 그치? 원래 딱딱해? 난 이런 거 같아 이게 시대의 차이야. 와. 진짜 돼지와 똑같이 생겼어. 생긴 거는. 아, 예쁘다. 진짜 대박 언니야. 맛있다. 나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나도. 또 살 게 생겨가지고 다이소에 잠깐 걸어왔어요. 한 3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진짜 다이소 짱이에요.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선크림을 안 가져와서 선크림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종류가 엄청 많네요.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복분자를 사러 갑시다. 두 개는 먹지 않을까? 먹어. 복분자. 사이다. 됐고. 브라운치즈 팝콘이야. 무조건이지. 어, 브라운치즈 나 완전 좋아하는 거잖아. 오케이, 진행시켜. 이어가. 크랑께 돈가스에 왔습니다. 크랑께 냉모밀이 먼저 나왔습니다. 완전 맛있어 보여요. 곱빼기. 와사비 다 풀어? 어. 아 모르겠다. 풀어. 아 근데 곱빼기니까 적정량이지 않을까? 못 먹어도 그래? 괜찮겠어? 그 정도만. 어 시원하니 맛있겠다. 우와. 귀여워. 돈가스도 나왔습니다. 우와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이건 치돈입니다. 다들 열심히 찍고 있어. 언니 나 이거 단면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되게 치즈네. 저기 이렇게 찍으면 아니 어디 가? 와 국물 맛있다. 이거 여름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뭔가 보통 시원함이 아닌데? 딱 먹었을 때 보통의 시원함이 아니라 뭔가 찌르르르한 그런 시원함인데? 그냥 돈가스를 됐지? 맛있다 아마. 근데 맛있는 거 같은데? 뭔가 고기가 씹는 맛이 좀 있지 않니? 왜? 태연은 막 얼굴 매너리즘 잔뜩 같잖아. 이거 불려 지금. 응. 그 차량 솔직히 냉정하게 배가 부르다기보다 좀 졸린 거지. 태연은 자기 뭐 피곤하다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 그래? 내가 인간 비타민이라서 날 만날 때 피곤하지 않았던 거지. 대꾸도 안 하잖아. 아니 아 이랬잖아.
아 이거 국물이 너무 좋다. 두 개였으면 작았다. 먹었어? 응. 메밀이 있어야겠네. 응, 응. 아니 진짜 어제 저녁이랑 텐션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밤을. 보이죠 그러요. 아니 근데 이거 위에만 치즈를 얹었는데 여기 치즈 맛이 많이 나? 그치?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었다 막 약간 미디움 레어처럼 익혀주는 막 그런 데서 먹어보고 했잖아. 근데 진짜 촉촉하고 맛있어 먹는 거는. 진짜 맛있어. 오늘 김남주 드라마 볼래? 어? 볼 거야 여러분? 김남주 드라마? 그런 거 같은데 오늘 한 거 같지 않아? 봐야지. 사실 좀 궁금하잖아. 하은우가 무슨 역할로 나온지. 그치? 오늘 하루도 우리 진짜 알차게 쓴다. 저녁에 수영만 하면 되는데. 아 진짜 수영에 미쳤어. 와 진짜 배불러. 응? 진짜 배불러. 수영복 맞겠지? 당장은 안 맞아. 한 주일간 여유가 있어야 돼. 집 근처에 있으면 좀 작을 것 같아 그런지. 대박이다. 근데 이랬으면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뭔가 깨운한 맛이어가지고. 지금 짜자잔 여기 청년다방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제랑 그리고 프라다 콘소메이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술은 복사 오랜만에 땡겨서 복분자에 사왔습니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사이드도 조금 시켰어요. 달려달려 너는 우쭈비야. 진짜 힘쓸 때 이럴 거 같다. 그러니까 자기 암시. 와 이거네. 근데 너무 깨어나다. 근데 하람이 지금 너무 깨어내 보여. 짠! 짠! 1억 2억보다는! 주워! 진짜 한 번만 해줘. 1억 2억보다는! 주워! 아우 짜릿하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궁금하다. 맛있어? 응. 나 얘네 로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거 매콤하다잉. 나는 이게 매콤한 맛일까봐 걱정했잖아. 근데 막상 매콤한 맛이니까 오히려 맛있는 것 같아. 술 엄마 시키고 저러고 있다. 야, 솔직히 술 한잔 느낌은 아니다. 진짜. 진짜 한번 먹어봐. 솔직히 이거 술 한 맛은 아니야. 밤새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하면 돼. 내일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근데 체력 아깝다. 밀렸어. 짠. 혼자 하시려고 해. 짠. 오늘 후식은 어제랑 같은 날이 아닙니다. 어제 맛있었던 매운새우깡하고 빵부장. 이거 하람이가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대요. 진짜 맛있거든요. 하람이 약간 초코덕후여서 요거랑 그리고 이거 사봤어요. 저 브라운치즈 진짜 좋아하잖아요. 브라운치즈 팝콘이 나왔더라고요. 샀습니다. 오늘 술은 짜잔 하이볼 야쿨맛. 아픔 있는 사람인가 봐, 그거랑. 서로 설명해주는 게 너무 웃겨서. 나 지금 이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었거든. 맛있어? 응. 짠. 근데 인상이 좋으시다. 친해지고 싶은 인상이야. 근데 확실히 눈이 정확하게 돼.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빵부장 맛있다 하나만. 오늘은 보양데이예요. 그래서 지금 아점으로 여기 정욱 추어탕에 왔거든요. 그래서 추어탕을 먹고 점심에는 오리탕을 예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어탕집 왔어요. 와 근데 진짜 크네요. 여기 저기 주차장 봤는데 약간 외제차가 엄청 좋은 게 서있더라고요. 진짜 맛집이라는 의미? 밑반찬이 먼저 나왔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엄청 정갈하고 깔끔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김치 이 김치 깨깔밥. 그리고 밥은 무속밥. 네 감사합니다. 전혀 거부감 없는 맛이야. 어. 나 태어난 처음이야. 버릇하려고. 맛있는데? 와. 우리가 조금씩 나누면 되잖아. 맛있겠다. 돈가스도 나왔습니다. 돈가스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단면은 어떨 것인가? 맛있을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대기야 대기. 좀 기다. 여기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나 봐. 와우. 아 맛있다.
언니 미역국도 맛있다. 응. 와. 김치가 찐이야. 콧물 나와 몸이. 이렇게 미역국 같은 거는 약간 사이드 느낌이 나가요. 어, 어, 어. 근데 미역국 너무 맛있어. 맛있지? 생명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난 구석적으로 내 취향은 아닌데 그거 먹으면 맛있어. 응, 맛있어. 난 내가 먹어봤던 추어탕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어. 추어탕이 뭔가 진한데 깔끔해. 그치? 감자. 춘향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를 끊고 들어가면 다행히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어? 올라갈까? 처음에 계단 준비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다. 언니 사람이 없는데? 여기요 저기요 사람이 없어요. 하람아 너 이거 쾌걸친양 알아? 쾌걸친양 알아? 와 언니 하람이 쾌걸친양 모른대. 아니 근데 사람이 없네. 너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 노래 뭐지 언니? 이 바보와 진짜. 이거 응급실 아니야? 맞아? 이거 쾌걸친양 맞지? 아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 꾸며놨다는 거야? 그래 뭐 입장료도 비싼 것도 아니야. 3,000원인데 또 3,000원 돌려줌. 9,000원에서 그 여기 상품권 주잖아 맨날. 저 위로 올라가 볼까? 너무 웃겨. 살려주시라요. 아니 뭐 우리밖에 없으니까 몰리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건 재밌는데 그치? 할만해. 사진 찍으러 올만하네. 아? 뭐가 무서워? 이 인형이 좀 무섭지 않니? 얘네들 눈 봐봐. 얘들아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 진짜 움직일 것 같아. 나는 강남스타. 아, 아. 근데 여기는 다행히 뭔지 알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너가 덜 창피하잖아. 진짜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거 타고 올래? 그거 타고 서울까지 올래? 가능하겠니? 아 여기 이렇게 껴있을까 같이? 어 뭐야 너무 귀엽네? 나 진짜 모르겠다. 근데 되게 이게 섬세하게 놨어. 눈썹 결 하나하나까지. 어딜 그렇게 쳐다보시오. 나를 보시오. 오, 무겁지 무겁지. 이럴라고 난 헬스를 했지. 충분히 너라면 가능. 어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였다 언니 여기 아 이거는 많이 보던 건데. 말을 하거라. 아 틀어드릴게요. 틀어드린다고요 제가. 어? 이상. 아! 뭐 하는 거야? 이 역시 고문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곤장으로 가자. 곤장 잘 못 들어.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야 살살. 저기요 풀스윙 가? 풀스윙. 아! 살려주시오!
언니,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찍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인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요. 뭘 찍어 갖고 왔어? 아, 영수증? 결제 사인? 결제 사인? 차용증. 아, 너무 따뜻하고 좋다. 이 카메라만 켜있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기분.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한번 한국 갈까요? 궁딩이 짱실로거려. 어, 다현아. 족발 냄새. 어! 와! 아하. 언니, 진짜 크림이 언니 닮았나 보다. 봤어, 방금. 약간 그렇게 나, 가, 여기 딱 쳐다보니 갑자기. 하, 족발이야. 슬림데? 오케이, 슬림데 간다. 와, 슬림. 여기 항공 우주 천문대가 가까워가지고 잠깐 들렸다가 명문 제가를 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만해까지 다 구경하지 못할 것 같고 여기가 높은 데 있으니까 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보러 가려고요. 아? 아. 아니 나 아까 슬립백인가 뭔가 그거 하다가 소화 다 됐어 벌써. 없었으면 어째 빠졌냐고. 우와. 여기서 커피를 한 잔 사서 갑시다. 뭐래요? 짠. 비가 오기 때문에. 나는 아이스야 근데. 이거 오빠고. 아이스 맞죠? 뚜껑도 다 달라. 뚜껑도 다 달라. 진짜? 이게 바로 나만의 매력? 이런 매력이 또 있네 근데. 귀여워. 개인 카페 오니까. 근데 맛있다. 아 그래? 드립커피라서. 어, 직접 이렇게 내리시더라고. 나 그냥 아메리카노 시켰거든? 어? 어 맛있어. 진짜? 더 부드럽지? 맛있지? 엄청 부드러워. 어 맛있어. 야, 근데 우리 빨리 가야 돼.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가 아니라 비가 와. 더 오기 전에. 짜나란. 한 3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살려고 했던 거는 황치즈 카스테라 빼고는 다 샀어요. 인기가 진짜 많네요. 와. 그래도 어쨌든 사는 거 성공! 이거는 소세지 빵. 근데 평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따뜻한데? 따뜻하진 않은데 소세지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그냥 맛있는 소세지 빵? 궁금해. 나 한 입만 먹어볼래. 응. 이것은 생크림 소보루. 먹을까? 쿠키슈 같은 거 먹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진짜 소보루 같지가 않은데요? 아니 나 주소했는데 뒤에서 사람들은 다 유명한 것만 사가는데 나는 만두 살 거야 막 이런 얘기 들어서 만두 산 거거든? 맛있네. 맛있어? 엄청 고전적인 맛이야. 요거는 만두. 안에 흰 황금이 아니야? 어.
근데 맛있지? 와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지? 맞는가? 어. 왜냐면 생크림 소보로도 약간 진짜 맛있는 쿠키슈라서 먹어본 맛이고 소시지 빵도 맛있는데 많이 먹어본 맛이거든요? 근데 만주는 조금 특이해요. 맛있지?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아니야, 근데 유명한 거 하나 아직 안 먹어봤잖아. 뭐? 아, 한 종류 더 있어. 뭐라고? 세 종류잖아, 얘들아. 꿀 아몬드. 어, 맞아. 이게 진짜 맛있다던데. 꿀 아몬드? 그것도 먹어볼래. 이거 다 먹고 오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냥. 아직 시간 있지 않나? 있어. 응. 야, 이름처럼 진짜 아몬드가 붙어 있는데, 얘들아? 맛있다. 식빵에? 와, 소리 봐. 뭔 맛이래? 가운데 뭐가 발라져 있는 겨? 야. 그게 1등이야? 이게 1등이다. 와, 진짜 맛있네. 다행이야, 그게 9개야, 지금. 인당 3개씩? 어, 이게 겉에 아몬드가 엄청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아몬드가 겁나 붙어 있고요. 이 식빵 자체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약간 달달한 느낌의 어떤 잼? 같은 게 살짝 발려있어요. 먹어봐. 1등이야? 야, 우리 다 입맛이 똑같나 보다. 언니, 따님 먹어봐. 아니, 먹어봐, 언니. 누룽지 오리백숙 먹으러 왔습니다. 고갯마루. 와, 예약했더니 미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정갈하니 너무 맛있겠다. 아, 제가 사랑하는 잡채가 있네요. 잡채를 두 벌 주시네. 어, 그러네. 나만 먹다? 숟가락을 빨리 드네, 그래도. 이건 뭐지? 아니, 색깔이 깍두기인데 투명하다고? 깍두기야? 미쳤어. 볶은 깍두기 같아. 진짜 대박. 맛있어. 아, 나 그냥 배추김치도 먹어봐야겠다. 냄새 좋다. 조금 이따 끓으면 금방 끓은 게 지금 잡숴도 되는데 밑에 누르니까 꺼놓고 잡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밑반찬 다 너무 맛있다. 여기 갓도 있어, 갓. 으스러진다, 진짜. 야, 이거 완전. 이걸 언니, 이거. 이게 다리라고 할. 다, 어디가 다리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언니, 다리 먹어. 다리 여기 있다. 그렇다. 아, 그래? 좀 줄일까? 분위기가 딱 다른 건데, 그치? 진짜? 나도 말랑 누룽지 먹어볼래. 너무 맛있다. 이게 오리여서 약간 색이 빨간 건가, 그치? 뭐 먹었어, 뭐? 누룽지 먹었잖아, 이거. 이거, 이거 빨리. 맛있다. 어, 여기요. 그거 미쳤다. 빨리 먹어. 거의 용암인데 이만큼 주고서 빨리 먹어야 돼. 나 죽일라고. 저는 맛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빨리 이거 국물 한 번만 드셔보세요. 진짜. 그냥 영생의 물입니다.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지? 살이. 야들야들. 미쳤어. 깍두기 미쳤지? 깍두기 더 달라고 하자.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뭔가 여기는 맛집일수록 엄청 친절하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정말 잡내가 1도 안 난다.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 네, 왜냐면 어른들이 사줘. 엄마도 좋아하고 이모도 좋아하고. 탈이? 와, 야들야들. 너무 야들야들해. 왜 평생 먹어본 깍두기 같은 거 맛있어? 그니까. 겁나 고소해. 언니 백숙 1인데? 너무 맛있어. 그렇지. 아 좋다. 하람 맛있지? 아, 나 너무 뿌듯해. 하람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였네 언니. 빈말 아니었네. 공깃밥 파나? 알겠지? 김치. 응? 죽 먹었는데 뭔 소리야. 김치. 님은 드세요. 자, 공깃밥 하나만 주시겠어요?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나박김치 계란. 난 이것도 먹고 싶어. 여기 지금 반찬이 보통이 아니거든? 깻잎을 싸서 안 먹는다? 이거 약간 이렇게 미쳤지? 너무 맛있겠지? 중요하냐? 사람아, 너 진짜 한 입만 먹어봐. 언니 빨갛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맛있어? 짜지도 않아. 이거 그럼 네이버 리뷰라고 써야겠네.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허카노도 맛있어.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네. 묵은지랑 네. 김치가 다 맛있네. 정말 끝난다. 배부른 거 싹 까먹었구나. 불을 껐는데 계속 끓는 거야? 약간 잔열로 살짝 보글보글 하는 것 같아. 우선 나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기본 세팅 자체가 굉장히 넉넉해. 반찬이 막 조금씩 아니고. 근데 다 먹고 갈 수 있어. 묵도 있다 언니. 한 달에 한 번씩 고갯마루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진짜 이거 약간 기름 부침 될 것 같아. 나 진짜로. 완전 건강해. 이 기력으로 우리는 오늘 수영을 불태우는 거야. 마늘조차 맛있어. 뭔가 아삭아삭하거든? 근데 또 볶기는 볶은 거 같지? 가린 맛이 하나도 없는데 마늘 향은 있어. 언니는 마늘 안 먹어? 저렇게 생긴 마늘 잘 안 먹어. 아니 근데 아예 매운맛은 없어. 짜우찌 같은 맛인가? 아니 또 그런 맛은 아니야.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겠지? 갓부룩이야. 아니 근데 오리가 살짝 빨개서 오리라는 걸 아는 거지. 아니 몰랐겠다. 그치? 거기는 똑같아. 너 이상한 맛이 안 나. 닭이랑 똑같다.
좀 덜어놔야 돼.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 네. 어디 나무를 봐요? 여행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던데요? 네. 정말로 이쁘다. 아, 이쁘다. 이쪽에는. 내 언니 오늘 그거 추리닝 입으라고 했잖아. 잘 입겠다 진짜. 여기 일단 추리닝 입어야 되는데. 이건 미쳤다고 본다 그냥. 이게 양이 되게 엄청 많은 것 같아. 그치? 나 가면서 두 점을 내가 다 먹었나 봐. 진짜 맛있다. 지금 이걸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난 배가 터졌을 수도 있어.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참 맛있어? 나도 한 입만 먹을래. 아까 못 먹었어. 야 근데 니네 말대로야. 맛있는 쿠키즈 같아. 얼려서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 연새우유 그것처럼. 맞아 맞아. 좀 먹을 줄 안다? 빼빼 마른 애가 먹을 줄 아네? 응?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산균 안 먹었다? 유산균도 하나씩 때리고 와자 여기서. 그래. 화끈하게 먹었다 얘들아. 왜 근데 사장님이랑 무슨 얘기한 거야? 나도 하게 해야 근데 나 안에 들어가야 된대? 맛있다고. 웃음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막 서울에 내가 내달라고 했어. 서울에. 그러면서 언니 얘기를 전했어, 정말. 뭐라고? 저희가 3일 동안 엄청 마침만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1등이에요. 누가 하셨겠다.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치? 엄청 뿌듯해 하셨어. 그러면서 다음에 왔을 때는 능이도 먹어보라고. 사실 여기는 능이가 찐이라면서. 이 정도 맛있으면은 능이도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입에 겁나 묻었는데? 왜 그래? 가면서 언제 다면서 심심하면 조금씩 빨아먹으려고 한 거야. 돈 많이 가는 다이. 렛츠고. 노래 뭐 들을까? 듣고 싶은 거. 주차장. 쿨도 비싼가? 아, 하람 있는데 쿨. Let's go. 지금 조금 쉬다가 수영하러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 팬이 없어? 아 진짜?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아 좋다.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수영장 오니까 짱이에요 짱. 아. 나는 저렇게 입술 안 닿았어? 입술 안 했거든. 입으라고. 해봤는데 완전히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뜨다 했더니 이게 사이즈가 M이거든요. 근데 M은 50kg인가? 까지밖에 못 뜬대요. 그래서 힘을 빼면 가라앉. 와 너무 좋다. 유스풀이야 유스풀.
왔어. 이제 들어갑니다. 손이 쪼글쪼글해졌어요. 진짜 오늘 9시까지 놀다가 야무지게 놀고 들어가네요. 제 언니가 씻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야,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요. 지금 배달 문 연데 보니까 거의 없어가지고 피자나라 치킨 공주 거기서 좀 시켜 먹으려고요. 맛있어. 아, 맛있겠다. 오늘 야식은 피자나라 치킨 공주에서 시켰습니다. 피자랑 치킨 순살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스파게티까지. 술은 요 진빔 하이볼입니다. 짠! 짜잔! 우리의 남한 여행 마무리를 위하여! 뭐, 이게 뭐야? 크러스트인가? 아닌데? 고구마 무스? 치즈 크러스트 추가했다. 불고기 시림프? 맛있지? 맛있다. 되게 맛있다. 순살 is that delicious. 양념이 따로 선택하는 게 없어가지고 추가로 양념 소스 시켰거든? 근데 그 양념 맛이야? 응. 그 맛이 원래 좀 다른 거 알지? 알아봐. 뭐? 양념 치킨 유세에서 주는 양념이랑 무슨 이렇게 딸려오는 봉지에든 양념 맛이 완전 다르잖아. 다르나? 응. 근데 여기는 윤기가 여기 그러니까. 거잖아. 어, 이거는 만드신 양념 같아. 그 봉다리에 들어있는 거 말고. 맞죠? 아, 그리고 배달 되는 데가 의외로 많다. 사실 이건 약간 급식 스파게티 맛인데. 어, 그런 맛이야. 너네 때도 이런 급식 스파게티 먹었냐라고. 어, 있었어. 그 면 위에다 소스 따로 넣어주는 스파게티. 맞아, 맞아. 수요일에 나왔는데. 맞아, 맞아. 야, 이게 안 변한 것도 있네. 닭다리살이랑 부드럽지? 맛있어. 와, 이거 딱이다, 근데. 그러게. 이건 뭐야, 맛있어. 언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새로 나왔어, 맛이. 매운가? 근데 그렇게 안 매워. 닭갈게. 닭가도 다 먹지, 뭐. 우리 과자 먹던 거 생각하면. 와, 이거. 도런이가 이거 먹고 싶다 했어. 빼먹지 말아주세요. 언니 딱인데? 딱이야, 과자? 오! 어. 완전 과자 파티인데? 진짜 초딩 때 학교에서 이런 파티 많이 했었는데 얘들아. 맛있겠다. 오! 와, 너무 예뻐. 아, 대박. 아, 색깔 봐. 와, 소 영롱. 이랑 이어폰다는 치워! 치워라. 우와. 최선을 다했다. 와.
어른짜리 아니, 언니가 진짜 달라? 이거에 빠져가지고 한 번 겁나 먹었잖아. 한번 뭐 마셔볼래? 한 번 마셔볼래. 이게 열 시키는 게 짱이야. 진짜 시원하지. 콧물이 들어가는 거 근데 그대로 냅두면 말라. 그냥 찌면 돼. 아이씨.